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어라.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89장입니다. 샤론의 것은 일제가 이렇게 바꾼 것이고 본래 우리 찬송가는 무궁화꽃이었습니다. 무궁화꽃으로 이것을 부르겠습니다. 무궁화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화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무궁화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하은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무궁화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또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날 또 이제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만만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9장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네, 이렇게 우리 성막 복문식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언제 이동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언제 이동하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표시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이제 옮겨 나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할 준비를 했다가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쭉 일렬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군인만 60만 대군 또 다 치는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게 또 가관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금막을 덮었다. 이런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쉐키나입니다. 또 불기둥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고 새벽이 되면 불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을 하였죠.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다시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 항상 이 성막의 지성소 그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성소가 세워지고 성막들이 세워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을 이제 그들이 다 줄지어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이런 모습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영을 치고 있었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이사가지 않고 오래 거기 머무르는 그 말씀대로 합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다. 이게 이제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 때는 그게 밖에 그들이 또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진행을 했고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고, 그 이 구름 기둥에 그것이 이제 이동하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예의주시하면서 보았습니다. 22절에 이틀 이든지 한 달 이든지 1년 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면 진행을 하였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이동 상황을 다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이제 우리 10장부터 보는데 10장에서 14장에는요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내용들을 보는데 먼저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 나팔 둘을 만들어 쳐서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할 때 진을 행할 것이라. 은 나팔 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이 은 나팔도 이렇게 탑니다. 이것이 그 성막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저 진행할 때 사용했던 것인데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분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했는데 그 세댄교회 송한극승 목사님이 이 은나팔 두 개를 구입하셔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 막 실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 나팔 소리를 울려 볼 것이요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할 때마다 은나팔을 가지고 둘로 이렇게 제사장이 불도록 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려서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전쟁을 당할 때에 이때도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는 적을 부추자 하고 이 군인들이 힘을 얻어 전쟁터에 나가곤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이제 즐거운 날 즐깁니다. 너희 정한 절기와 울삭에는 번제물의 위와 또 화목제물의 위에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해가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이 날 때도 나팔을 불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이제 이사할 준비하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이거는 출애굽을 한 지 이날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날 유월절이 이제 기준이 됐어요. 그걸로 기점으로 2년하고 2월 20일이 됐습니다. 구름이 정금막에서 떠오릅니다. 이사갈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모니라 했습니다. 요 길로 곧장 가데스 바레를 통해 가지고 그 헤브론으로 갔다 놓으면 그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레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거기 공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38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호렙산 거기서 2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이걸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2년 만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두로 유다 자손 징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는데,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선했다. 이제 그들이 2년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여기 호렙산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앞장서서 유다 자손 여기에 군대대로 진행을 했는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선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했고, 스불론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선했다. 요 세 지파가 동쪽에 머물렀던 지파입니다. 이 지파부터 먼저 성막을 따라서 이사를 이제 진행합니다. 이에 성막을 거듭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했다. 고핫 자손이 이 성막에 있는 주요 기구를 앞에 메고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가 성막에 있는 기둥, 휘장, 또 이런 울타리 다 걷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메고, 저 그들이 소에 싣고 이제 진행합니다. 18절에 보니 다음으로는 르벤 지파가 이제 갑니다.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영술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술했고, 갓 지파의 자손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술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쪽의 진영에 있는 군대가 그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했는데, 고핫 자손은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 어깨는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향단, 또 이렇게 촛대, 떡상, 또 번제단, 또 이 물두멍, 이런 거를 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설했다. 이게 이제 이 모습이 호렙산에 도착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줄을 치고 이렇게 참 조직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순수별로 이렇게 다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에 있는 단 지파, 아셔 지파, 납달리, 이들이 다 족장 중심으로 영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군대를 따라 그들이 일반 백성들은 쭉 따라 나갔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밥을 만납니다. 장인을 만나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합시다 라고 이렇게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지금 호렙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모세가 권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장인 어른이 이드로죠. 호국은 호밥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는데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질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이 지역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또 이렇게 광야 생활 어떻게 진을 치고 이런데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 장인어른에게 행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떠나서 3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왜냐? 그들의 행할 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3일 만에 이제 여기 머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이내로 돌아오소서 하고 그들이 쉬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11장을 가는데 11장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정탐꾼들이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므로 이제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인데 남쪽으로 회개함으로 그들이 이제 38년 동안 광야 시절을 보냈던 결정적인 얘기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10번이었어요. 지금 10번인데 이것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보세요. 마라의 그 스물 그 뭐 만을 써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죠. 또 그들이 또 르빔 반석 앞에서 또 그렇게 원망 불평했죠. 이들이 또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다베라라 이름을 했어요. 다베라 뜻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다베라.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종살이부터 나올 때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가 뭔가니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이제 어중이 또중이 저기 저 밑에 남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이제 같이 또 노예가 돼가지고 불고했던 이런 사람들도 함께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꼭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막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들이 고기에 대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요 양도 잡아먹을 수 있고 염소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가는 이런 양과 염소 소를 쉽게 잡아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들이 이것이 목축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잡아먹었고 이제 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 이제 식물학자들 또 음식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있는 과일과 또 채소가 대개 정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제 이것도 저들이 막 그리워합니다. 6절을 보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함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정력이 쇠약이 돼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컴플레인 불평했습니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이, 가시 아시죠? 하얗게 생긴 작은 씨입니다.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나 진주처럼 막 빛이 나요. 이게 만나, 이게 이런 것인데 그 저기 카자흐스탄에 갈 때 그게 이제 옛날에 만나처럼 생겼다 해서 그 가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입해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쪄보기도 하고 튀겨서 먹어보기도 했지만 이 만나가 그랬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이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합니다. 절국에 찍기도 합니다. 가마에 삶기도 합니다.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수르 광야에 가보면은 그들이 만나를 해먹었던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맷돌도 있고 절구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밤에는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이 이슬이 언제 내리던가요? 이제 밤이 새벽이. 끝나고 새벽이 올 그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슬을 새벽 이슬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슬은 온 지구에 매일 그렇게 내린답니다. 사막에도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 그걸로 가지고 양들이 불을 떴고 물을 마십니다. 이슬이 사막에도 나오고 또 나무에도 내리고 산맥에 이런 것이 다 이게 이슬 아침 이슬이 그렇게 꾸준하게 내리듯이 이 만나가 이로부터 계속 내렸습니다. 만나는 벌써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된 양식이 떨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는데 40년간이나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보세요.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찌어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리고 생으로도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10절에 보니 백성들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도 고기 맛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또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어찌하여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저들어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섭섭합니까? 지금까지 만나를 내려주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은총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또 달라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불평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이 뛰어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할 때 불평과 원망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식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제가 그걸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 감사를 자꾸 풀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여기서 고기에 대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야, 이 만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고기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모세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적 책임이 짐이 중하며 저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제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그런 기도의 강구의 모습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유산이던 줄을 내가 아는 70인을 모아가지고 회방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 70인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 장로들을 선발해가지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실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다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고기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것은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30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한 달간 내려왔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그들이 고기 맛도 이제 보게 됐는데 내일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의 신호에 따라 그들이 이사를 옮겼고 또한 이제 아버지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또 어느 순간 안주했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압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 이거를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듯이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 또 어떤 그 정말 간곡한 그런 간구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들이 정말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오늘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되 부족한 종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후 내내 강의를 해야 하는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황예슬 로펌을 오늘도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또 아버지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황장로님을 늘 붙잡아 주셔서 신원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 그 리더십을 우리 민족 전체에 또 미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또 밤새도록 또 이렇게 설사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오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제 기력을 좀 세워주세요. 아멘. 오늘도 정말 신학교로 이동하고 한 시간 한 시간 강의를 할 때에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 오 목사님 손 이렇게 수술하여 정말 이것이 통증이 쉬지도 못하고 또 어저께 밤에 저를 간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통증을 제거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건강하신 모든 분들은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해서 건강을 이루니 모든 것을 이렇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